둘, 셋! 에디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이펙스의 여섯 번째 미니앨범 캐니 서르더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6집 가수가 됐는데 네. 6집 가수에 걸맞게 이제 6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뭐야, 명단본을 쓰고 있어요! 이 딱 로고가 박혀있는 앨범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왔냐? 저희 타이틀곡이 풀메탈 자켓이잖아요. 네. 이 풀메탈 자켓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총알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총알이. 근데 그게 바로 풀메탈 자켓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이걸 표현하기 위해 이제 이런 곡을 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한번 구성품을 그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박싱! 이번엔 또 어떻게 다른 구성품이 있을지 정말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구성품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왕 씨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앨범 낼 때마다 구성품이 달라져서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앨범에 항상 두 가지 버전이 나오잖아요. 이 버전이 뭐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렇죠. 골드샷과 실버샷이 있습니다. 아, 네. 왜 골드샷, 실버샷이죠? 근데 이게 앨범이 검은색인데 골드샷인 이유는 바로 이 총알 색깔이 골드이겠죠. 야, 그런 디테일이. 여기는 실버. 이 여기 그렇죠. 많은 로고 중에 이 총알의 경쟁 포인트라는 점. 야, 굉장히 좋네. 총알이 무섭게 생겼어요. 네. 벌써 내부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면 두두두두 떨어져요. 오, 진짜 뭐가 많긴 하다 진짜. 이 구성품 마지막 보기 전에 네. 사진만 사진 맛만 그러니까 맛보기로 일단. 형이 아무데나 펼쳐 이걸 보시고 앨범을 사실 수 있을 페이지예요. 아, 그럼 나긴 해. 아, 방 거기였긴 해. 여기긴 해. 설마 자기 사진을 펼치진 않겠죠? 여기긴 해. 아, 그냥 그럼 피겠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제가 그냥 바로 안 하나 둘 셋 자 누구야? 야, 여왕이 이왕 이때 비하인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정말 그냥 보정 없이도 이렇게 나왔었어가지고 네.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오오 이러면서 그 리액션 장난 아니었어요. 괜히 집중 잘 됐네. 저는 방금 사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봤을 때 좀 놀란 게 이 에이든의 봤어? 옆선. 아, 난 솔직히 이거는 좀 숨겼으면 해. 이거 좀 숨길까요? 이거 좀 숨겼어. 아, 이거 보시면 안 되지. 사서 구매하셔서. 근데 이제 사실 이것보다 더 멋있는 사진도 많기 때문에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골드샷의 구성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구성품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순서죠. 뭐라고요? 미니 포스터입니다. 여왕이다. 네. 미니 포스터 여왕이다. 사인 사인도 사인도 있네. 사인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이건 뭐야? 미니 슬로건. 미니 슬로건. 아~ 이렇게 미니 슬로건의 주인은 바로 위시 형인데요. 아, 미니 슬로건이 나왔구나. 여기 또 이름이 뒷면에 이름이 써져 있어서 위시. 저희 무대할 때 무대할 때 좀 가끔 보일 것 같아요. 야! 그치. 그런 얘기 사실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시안 미니 피켓. 미니 피켓. 아, 우리 또 피켓 들었잖아요. 뒤에 보시면은 노 헌팅. 저희 포스터에 있는 로고가 있고요. 딱 앞에는 저희 단체 포스터. 그래서 미니 피켓. 이것도 굉장히 뭐 책상에 꽂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이거 그냥 화분에 꽂으셔도 그렇죠. 화분. 네. 제가 딱 그 얘기 하려 했어요. 네. 그 딱 그 뭔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네요. 다음. 이게 뭐야? 사실 저는 이건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사실 긁어야 합니다. 진짜 고급 스킬을 이제 써야 되는데 복권 아니에요? 정통으로 긁기 반지 낀 새는 없어? 긁혀? 긁혀요. 긁혀요? 딱 보시면 이렇게 긁힙니다. 아니 근데 보면 안 돼. 이런 건 직접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와, 예, 긁으시면은 안돼요. 보이지 말고 나도 볼래. 그러니까 긁으시면 말로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이야, 스타벅스 사망. 야, 진짜 이런 게 있다고? 진짜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야, 당첨이라서. 예, 긁은 건 어마무시한 게 숨어 있고요. 야, 진짜. 이건 직접 써주셔야 돼요. 이건 뭐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포카 그 홀더. 아, 이게 뭐라고 해요 역시?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얘 이름이. 투명 포카 프레임. 오. 포카 투명 프레임. 혜영 씨 이게 뭐라고요? 에이든이 꾸민 포카 투명
프레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림도 그려져 있네. 딱 이게 딱 폭파랑 겹쳐서 놓으면 네. 약간 꾸며져 있는 듯한 느낌 받으실 거예요. 아, 저거 맞아요. 네, 저희가 직접 딱 그리고 맞아, 쓴 맞아. 거라 더 좋네요. 여덟 가지 버전. 약간 출입 금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패턴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 모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폭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자, 폭파의 주인공은 제퍼와 에이든인데요. 이야. 그 에이든이 뭔가 이 주먹 표시를 하고 있는 게 내가 봤을 때 뭔가 깨는 비밀이 뭔가 이 약간 좀 이 뭔가를 이 투명 프레임을 깰 것 같은 이 주먹을 딱 겹쳐놓으면 이게 세트예요. 대박이다. 어쩐지 제프랑 하면 약간 안 어울리는데 이거랑 하면 더 잘 어울려. 완전 이렇게 모으는 재미도 있으시긴 해요. 깨지는 것까지 표현이 잘 됐다. 어, 이런 건지 몰랐다. 아, 뒤에 뭐가 있나요? 포스터를 아. 한번 열어봐 주시죠. 첫 번째 포스터부터 보시죠. 왜죠? 야,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그 저희 단체 컨셉 포토 공개되는 사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근데 진짜 잘 나왔네요. 아, 이게 스티치차. 네. 그러면은 총 미니 포스터랑 요 큰 포스터까지 해서 포스터 총 두 장인 거네요. 그렇죠. 한 장은 여기 있습니다. 짜라짜짜짜. 저희 메인착인.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 이렇게 멋있는 저희 단체 포스터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실버 버전 한번 볼 텐데. 아마 실버 버전도 구성은 똑같겠죠? 네, 구성은 똑같이 뭐죠? 미니 피켓과 이제 포스터 카드와 이제 포스터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앨범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착이 히트월 착입니다. 맞죠? 그쵸, 그게 이제 네. 히트월 착. 그리고 일단 네. 미니 포스터 이거는 신기형이고요. 아, 이거 햇바닥을 그냥 야 넬은 그냥 햇바닥이 넬은 그냥 고양이 그 자체가 돼버린. 그리고 미니 슬로건 금. 그 각도 그 각도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네. 좋네요 금. 그리고 미니 햇말 똑같은 건데 미니 피켓. 그 다음에 복권. 복권과 이것 또한 비밀. 맞아요. 비밀이죠. 저희가 볼게요. 네, 우리는 궁금하니까 우리 볼게요. 야, 누구야? 주인 누구야? 백승, 백승. 오. 백승이야, 백승. 와. 뭘까? 이거 가능하겠어? 괜찮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큰맘 먹고 쓴 거긴 해. 이거 진짜 레전드다. 와, 이거는 이걸 쓴. 야. 괜찮아? 진짜로? 아, 좀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긁어보시면 네, 확인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5까지 네. 네. 그리고 이거 똑같이 있고요. 또 왜 아민이구나. 네. 그럼 뭐겠어요? 그렇지만 제 포카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 아 진짜? 아 이게 세트로 무조건 네. 세트인 것 같네. 유, 아민 이렇게 있는데 한번 저도 겹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깨지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다들 포카 찍을 때 다 귀여운 느낌으로 찍은 거야. 진짜 주먹 색깔 찍으라고 귀여운, 이렇게 찍고 있다 나 두꺼운 햇바닥이 여행하면 똥도 묵혀서 햇바닥이 귀엽다. 이번 앨범도 무작위로 하나 보여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차 사진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짜잔짠짠. 야아 누구야 누구야 위시. 아, 아까부터 앞줄끼리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옆선이 진짜 잘 나왔다. 그렇죠. 옆태 미나 좋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이렇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나온 우리 앨범을 볼 수 있고요. 네. CD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CD도 있습니다, 여러분. CD도 여러분 이게 실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집에 갔는데 네네. 동생 방에 그 CD 플레이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이펙스 노래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짜? 진짜로 나가요? 앨범을 아, 진짜로 그래서 지난 앨범이었죠. 그 지난 앨범도 돌아가고 배워가시니까 좋네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봤는데 약간 투표 같은 거 해볼까요? 뭐가 더 마음에 드는데? 네 골드 골드 하나 둘 셋 골드 골드 메인 착은 이게 교복착이죠. 네 하나 둘 셋 아니 모자가 굉장히 많아요. 골드 세 명 자 그럼 실버 하나 둘 셋 실버 나 실버 실버 다섯 명 실버 다섯 명 야외에서 찍은 느낌이 굉장히 잘 담겨서 저는 실버 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아 난 이게 좀 더 내 스타일인 것 같다라고 약간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약간 앨범의 비하인드 약간 한두 개 정도 풀어볼까요? 저는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 게 이번에 되게 자켓 찍으면서 칭찬을 많이 받아서 뭔가 좀 더 약간 힘내서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실제도 잘 나왔고 약간 얼굴 폼이 좀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비하인드는 이날 진짜 더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더웠는데 진짜 예, 이때가 딱 8월 초입이었나요? 맞아. 딱 그래가지고 더운 사람인데 예,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잘 나오니까 또 뿌듯하네요. 네, 그, 네. 사진은 덥게 찍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워요. 그래서 굉장히 오,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그 처음으로 그 사용했잖아요. 약간 스프레이 같은 거. 오, 컬러용. 약간 컬러 형막을 저희가 펼쳤는데 그것도 되게 느낌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나 그거 들고 찍고 싶었는데 내가 직접. 그래서 맛있는. 우리 숨 참기 야무지게.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6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우리 풀메탈 자켓과 이제 많은 수록곡들 사랑. 와 관심 꼭 부탁드리고 저 이펙스는 언제나 성장하고 멋있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번 무대를 통해서 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펙스였습니다. 둘 셋! 에이펙스! 감사합니다! 안녕!